자, 124쪽 유닛 1 명사처럼 쓰이는 to 부정사. 자, to 부정사가 명사처럼 쓰이는 거예요. 명사. 명사처럼 쓰이면 자, 무슨 역할을 할까요? 문장에서. 명사처럼 쓰인다라는 말은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나 또는 보어로 쓰인다라는 말이에요. 보어. 그러면 자, 밑에서 우리 주어, 목적어, 보어가 뭔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내려가 보죠. I want to have some pizza. 나는 원한다. 나는 주어. want 원한다. 무엇을? 피자 먹는 것을 원한다니까 얘는 뭐예요? 뭐뭐쓸 이렇게 나왔으니까 목적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목적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얘는 뭐다? 명사처럼 쓰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명사처럼. 그러면 조금 구체적으로 가봅시다. 자, 명사 그러면 주어가 무슨 역할을? 주어가 어떻게 해석되는 겁니까? 주어. 주어는 자, 뭐뭐. 자, 주어는 뭐뭐 이 누구누구는 누구누구가 할때이 뭐뭐가 주어가 되는 거예요. 나는 할때 주어가 누구다? 나. 목적어는 뭐뭐쓸 뭐뭐를 또는 누구누구에게 이렇게 쓰면 목적어라고 하고 보어는 뭐뭐이다 뭐뭐가 아니다. 선생님이 되었다. 요할때 이다 아니다 되다 앞에 있대. 요거를 우리는 보어라고 하면 돼요. 다시 주어의 뜻은 어떻게 쓰인다? 뭐뭐이는가 목적어는 뭐뭐쓸를에게 보어는 뭐다 이다 아니다 되다 앞에 이거를 우리는 보어라고 합니다. 이렇게 구분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학생 이다 하면 뭐예요? 나는 나가 주어가 되겠죠? 이다는 동사잖아. 학생은 보어지. 뭐뭐 이다 앞이니까. 뭐뭐 이다 앞이니까 보어가 되겠죠. 그래서 영어로 하면 I am a student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어 영어로는 주어 동사 보어가 되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보어가 됐으니까 이거는 이걸 to 부정사에도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주어, 목적어, 보어. 이번에는 나는 원한다 피자를 먹는 것을 원하다니까 뭐뭐 쓸리니까 뭐예요? 목적어 역할했죠? 목적어 역할하면 뭐처럼 쓰이는 거다? 명사처럼 쓰인다.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역할하면 뭐다? 명사처럼 쓰이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제 to 부정사. 자, to 부정사는 형태가 어떻게 돼요? to 다음에 동사 원형 이렇게 쓰죠.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한다? 명사 역할 또 명사 역할, 형용사 역할, 형용사 역할 또 마지막 부사 역할. 그런데 우리는 앞에서 잠깐 봤지, 뭡니까? 앞에서 잠깐 봤죠. 명사 역할을 우리가 잠깐 봤잖아요. 그죠?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하면 명사. 그래서 to 부정사는 명사처럼 쓰일 수도 있고 형용사처럼 쓰일 수도 있고 부사처럼 쓰일 수도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명사처럼 쓰일 때 우리 뭐냐면 우리 뭐였습니까?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하면 뭐다? 명사처럼 쓰이고 형용사는 이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해줘요. 부사는 또이 형용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해줘요. 또는 동사도 꾸며줄 수 있습니다. 다 역할이 있죠. 명사는 주목보, 형용사는 그 명사를 꾸며주고, 부사는 또 형용사를 꾸며주고, 또 동사도 꾸며주고. 조금 복잡하지. 근데
크게 어려울 건 없습니다. 계속 이거 반복할 거예요. 자, 투부정사는 이것만 기억하자. 일단 명사 역할도 하고 형용사 역할도 하고 부사 역할도 합니다. 볼게요. 나는 운동하는 것을 좋아한다죠. 나는 좋아한다. 운동하는 것을이니까 뭐야? 을을 을을에게. 그렇지, 목적어죠. 그래서 투부정사는 목적어 역할이에요. 이 투부정사는 그래서 명사, 형용사, 부사 중에 무슨 역할? 그렇죠. 얘는 명사 역할을 합니다. 명사 N. 자, 나는 안 갖고 있어. 동사 시간을 갖고 있잖아. 어떤 시간? 운동할 시간이죠. 자, 시간이라는 명사를 꾸며주면 얘는 뭐다? 명사를 꾸며주면 형용사라고 합니다. 운동할 시간이잖아. 그래서 운동할 시간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이라는 명사를 형용사가 꾸며준다. 알겠죠? 자, 그럼 요거는 명사, 요거는 형용사로 쓰일 거. 나는 체육관에 갔습니다. 왜? 운동하기 위해서. 이거는 뭐다? 운동하기 위해서 체육관을 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체육관을 갔다라는 동사를 꾸며줘. 주어 동사를 꾸며줘. 동사를 꾸며주니까 뭐다? 부사. 동사 꾸며주면 우리 뭐라고 했습니까? 부사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부사죠. 됐습니까? 자, 다시. 명사는 주목보. 형용사는 명사 꾸며줘. 이렇게. 자. 자, 우리 예문 한 개 더 볼까? 자, 그러면. 나는, 나의 취미는 my hobby. 나의 취미는 is to collect coins. 나는, 나의 취미는 동전을 모으는 것이다. 뭐뭐이다 아니다 둘 다 앞에 뭐요? 뭐뭐이다 아니다 둘 다? 뭐라고 했지? 위에 봐봐. 뭐뭐이다 아니다 둘 다? 그렇죠. 그래서 주어 동사 보어예요. 보어는 무슨 역할을 한다? 명사처럼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죠. I need. 나는 a chair. 의자가 필요해. 어떤 의자? 앉을 의자. To sit on. 자, 그러면 이 to는 뭘 꾸며줘? chair 꾸며주죠. 명사를 꾸며주는 무슨 역할? 명사 꾸미는 형용사 역할. 요 두 번째 형용사 역할. 그리고 자, it was easy. 그것은 쉬웠어. To solve. 풀기에 쉬웠어. 쉬운이라는 형용사를 꾸며주니까 얘는 뭐야? 형용사 꾸며면 우리 뭐라고 했다? 부사. 그래서 얘는 부사처럼 쓰인 거예요. 자, 같은 to 부정사인데 전부 다 to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to 동사. 그런데 얘는 뭐예요? 얘는 명사적 용법, 즉 명사처럼 쓰인다라고 하고 이때는 자, 얘는 형용사라고 하고 같은 건데 얘는 형용사라고 하고 또 얘는 부사라고 해요. 그래서 정해져 있지 않다. 문장에서 어떠한 역할도 할 수 있다. 그래서 부정, 정해지지 않았다. 정해지지 않은 품사다. 즉, 명사가 될 수도 있고, 형용사가 될 수도 있고, 부사도 될 수 있다. 그래서 정해지지 않았다. 부정된. 그죠? 예. 자, 이제는 명사처럼 쓰이는 거, 요건 명사처럼 쓰이는 거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겠습니다. 명사처럼 쓰이는 to 부정사. 명사처럼 쓰인다라는 말은 명사 역할을 하는 것은 뭐다? 문장에서 바로 무슨 역할을 한다? 주어, 목적어, 보어로 쓰이면 우리 명사라고 하는 거다. 그죠? 명사. 주목보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 뭐라고 한다? 명사라고 합니다. 명사. 해석은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해 주면 좋겠죠. 뭐뭐 하는 것 이런 식으로 보통 해석합니다. 뭐뭐 하는 것. 오케이. 자, 그러면은
아까 전에 했었던 예문 선생님 한 번 더 볼게요. 자, to collect coins 해석 어떻게 하나? 동전을 모으는 것 하죠? 동전을 모으는 것이 is my hobby. 자, 그러면 뭐야? 동전을 모으는 것은 주어 is 뭐 이렇게 되겠죠? to 부정사가 뭐로 쓰였다? 이번에는 주어로 쓰였다. 나는 좋아합니다. I like to collect coins 하자. 나는 동전을 모으는 것을 좋아한다니까. 주어, 동사, 뭐뭐을 목적어 역할하네요. 그 다음에 My hobby is to collect coins.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해석하면 내 취미는 주어이다. 뭐이다? 동전 모으는 것이다. 뭐뭐이다니까 이건 뭐였어요? 보어죠? 그러면 주어, 목적어, 보어로 쓰면 전부 다 무슨 역할? 명사 역할이라는 거지. 자, 그래서 이 셋의 공통점은 뭐예요? 자, 이 셋의 공통점은 얘는 주어로 쓰였고 얘는 목적으로 쓰였고, 여기까지 확장할까? 요건 목적으로 쓰였고, 얘는 뭐로 쓰였다? 주어로 쓰였고, 또 마지막, 얘는 뭐로 쓰였다? 보어로 쓰인 거예요. 자, 봐봐. 형태는 똑같잖아. 전부 다 동전 모으는 거죠. 근데 요거는 주어로 쓰이고, 요거는 목적으로 쓰이고, 얘는 보어로 쓰이고. 요게 바로 뭐다? 명사적 용법이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명사처럼 쓰일 때는 주어가 되기도 하고, 목적어가 되기도 하고, 보어가 되기도 합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홀은 주어 원합니다. 뭐를 원해요? 강아지 한 마리를 원해요. 강아지 키우고 싶어. 강아지를 원한다니까 얘 뭐다? 목적어. 홀은 원합니다. 강아지를 갖는 거 우리 몸 하는 것이라고 했으니까 해부는 가지다잖아. 그래서 이걸 결합해 보면 강아지 한 마리를 가지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것도 뭐고? 투 부정사가 목적어 역할하죠. 요세 가지 우리 잘 구분해 주세요. 주어 역할부터 또 반복, 계속 반복, 같은 얘기 계속 할 거예요, 지금. 자, 주어 역할하는 거 보자. 주어는 우리 뭐뭐 하는 것은 뭐뭐이는가 있죠? 그렇죠? 뭐뭐 하는 것은이라고 해석하면 돼요. 자, 요것부터 보자. 자, 여기서부터 볼게요. 여행하는 것은이라고 해석하면 되지. 여행을 하는 것은 is 신난다.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to travel이 주어죠? 근데 이렇게 보통 잘안 써. 뭐 써도 틀린 건 아닌데 가짜 주어를 써요. 주어가 길잖아. 주어가 동사보다 보통 주어가 이렇게 긴 경우에는 어떻게? 가짜 주어를 씁니다. 신난다. 뭐 여행하는 것은 이렇게. 그래서 is은 가짜 주어, 가주어입니다. to는 뭐야? 진짜 주어가 되겠죠. 일단 진짜 주어 역할이잖아. 주어 역할은 명사적 용법. 이것도 이 퍼즐을 푸는 것은 easy, 쉽다. 주어가 길죠? 주어가 너무 길잖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주어가 너무 길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가짜 주어를 써줘라. 가짜 주어 쓰고 진짜 주어는 뒤에 쓰면 된다. 이렇게. 아까도 마찬가지였어요. 자, 여행을 하는 것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죠? 주어가 너무 기니까 이것도 어떻게 해라? 가짜 주어 쓰자. 쉽다. 뭐가? 이 퍼즐을 푸는 것은 쉽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도 진짜 주어는 어딥니까? To swim in the river. 이렇게 되겠죠. 얘가 이제 진짜 주어 역할을 하는 거죠. 자, 볼게요. 그러면 It is dangerous. 위험합니다. 뭐가? 이 강에서 수영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뭐뭐 하는 것은 이렇게 해석해 주면 됩니다. 여행하는 것은 신난다. 이 퍼즐을 푸는 것은 쉽다. 자,
목적의 역할, 보호 역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적의 역할 볼까요? 자, 예문 먼저 가볼게. You need to sleep. 너는 필요가 있다. 잠을 잘 필요가 있다. 잠자는 것을 필요로 한다. 너는 주어 필요로 한다. 무엇을? 잠자는 것을, 뭐뭐 하는 것을 되는 거예요. 뭐뭐 하는 것을이라고 해석되는 것은 우리 목적어입니다. 그래서 너는 잠자는 것을 필요로 한다. 나는 희망한다. 무엇을? 너를 다시 보는 것을 희망한다. 을 목적어. 베이스는 결심했습니다. 뭐 하는 것을? 중국어를 배우는 것을 결심했어요. 목적어. 뭐뭐을, 뭐뭐 하는 것을. 그런데 보통 동사들이 어떤 게 와요? need, hope, decide 이렇게 된다는 거지. 자, 따라해보세요. want to, need to, hope to, plan to, decide to, like to, agree to. 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뒤에 목적으로 보통 뭘 쓴다? to 부정사를 쓴다. need to, want to, 뭐뭐 하는 것을 원하다. need to, 뭐뭐 하는 것을 필요로 하다. hope to, 뭐뭐 하는 것을 희망하다. plan to, 뭐뭐 하는 것을 계획하다. decide to, 뭐뭐 하는 것을 결심하다. decide는 결심하다. like to, 뭐뭐 하는 것을 좋아하다. agree는 동의하다. 뭐뭐 하는 것을 동의하다. 자, I planned to lose weight. 나는 계획했습니다. 무엇을? 체중을 감량하는 것을 계획했어요. 자, 다이어트 해야지. 자, 뭐 하는 것을. 자, 뭐 하는 것이다. 아니다. 되다 앞에는 보라고 했죠? 자, my dream. 나의 꿈은 is 뭐다? 가수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다는 보어. 그의 목표는 이다. 뭐다? 게임에서 이기는 것이다. 그래서 뭐뭐이다. 또 보어가 됩니다. 우리의 계획은 이다. 뭐? 시카고를 방문하는 것이다. 그래서 얘도 보호가 되었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나의 꿈이 가수가 되는 것. 그의 목표는 게임에서 이기는 것. 우리의 계획은 시카고 방문하는 것. 다 이렇게. 오케이? 다 되는 겁니다. 내 꿈이 가수가 되는 거 맞죠? 그의 목표는 게임에서 이기는 것이죠? 그래서 주어랑 보호가 같다. 즉, 보호는 주어를 꾸며준다. 보충 설명해준다. 우리의 계획을 뭐라고 보충 설명해줍니까? 시카고 방문하는 것. 알겠죠?